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7월 4일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독립기념. 땡! 윤두준 생일! 아, 농담이고요. 7월 4일. 아, 7월 4일 윤두준 생일도 맞는데, 독립기념일 맞아요. 어머, 독립기념일 얘기를 좀. 이렇게 해서 또 윤두준 씨 생일을 알게 되네요. 네, 제가 그래서 매년 7월 4일마다 미 저녁에 불꽃놀이 오다는 거 모르세요? 그 윤두준 씨. 예, 두준이 아,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윤두준 씨의 생일 축하 불꽃놀이를 그렇죠. 본 거구나. 그렇죠. 아. 제가 메이시스에다가 특별히 이렇게 부탁을 해서 예, 매 연마다 이렇게 빵빵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윤두준 생일을 맞이해서 메이시스에다 특별히 오더를 해 가지고 불꽃놀이 아주 화려하게 작년보다 더 화려하게. 작년에 안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분산돼서 조금씩 조금씩 했잖아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올해는 아주 그냥 원래대로. 팡! 네. 어마어마하게 또 하는군요. 두준이 기다려라. 누나가 준비했어. 자, 이제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날은 진짜 미 저녁에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지죠. 메이시스 백화점이 주최를 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메이시스가요. 1976년에요. 미국 독립 2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뉴욕시 그리고 월트 디즈니사랑 함께 이렇게 불꽃놀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매년 불꽃놀이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사실 이 메이시스 백화점 창업자가요. 1858년 맨하튼 메이시스 그 매장을 플래그십 점포를 오픈하고 100년이 돼서 그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불꽃놀이를 시작했대요. 그랬구나. 예. 그거를 메이시스 백화점이 굉장히 오래된 오래됐어. 1800년대 생긴 거예요. 예. 와. 그래서 이렇게 오픈 100주년을 1858년에 생겼으니까 1958년 100주년 기념으로 7월 1일에 허드슨 강에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뉴욕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아. 얼마 멋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 독립 200주년하고 또 겹치는 해가 있어서 이거를 시작으로 매년 독립기념일마다 불꽃쇼를 시작한 거예요. 하게 된 거구나. 예. 1976년부터 이렇게 오래됐네요. 예, 독립기념일 행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 그래서 작년에 이제 팬데믹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역대급으로 아주 화려하게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뉴욕 시장실과 메이시스 백화점이 지난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독립기념일에 오후 9시 25분부터 약 25분간 네. 맨하탄 미드타운 이스트 리버 바지선 5곳에서 총 6만 5천 발의 불꽃을 발사할 것이다. 와우, 6만 5천이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 폭죽이 거의 중국산이죠. 약 그 분당 2,800여 개가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 진짜 네, 멋있어요. 네, 진짜로. 저는 직접 가서 본 적은 없는데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왜? 그렇죠. 항상 제가 사는 동네 꼭대기 올라가면 그 맨하튼 보이거든요. 그 멀리서 봐도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TV에서도 이제 볼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서도 이제 볼 수 있는 큰 행사가 됐는데 작년에는 이제 이 팬데믹 때문에 여러 곳에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분산돼서 작게 작은 규모로 이제 나왔는데 네. 올해는요. 백신 접종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불꽃놀이를 직접 볼 수 있게 마련을 한대요. 그래서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맨하탄 FDR 드라이브 있죠? 네. 네, 여기서 볼 수 있고 입구가 이스트 23가, 이스트 34가, 이스트 42가에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NYPD가 입구를 탁 통제하고서 백신 접종했습니까? 알겠습니까? 이걸 딱 체크를 한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백신 접종 못한 사람 못 보나요? 아니요,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는데 퀸즈, 브루클린, 맨하탄 이런 워터프론트 있잖아요. 네. 이곳에 몇몇의 장소를 마련해 놓고 백신 미접종자들을 위한 불꽃놀이 장소를 또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거기서 따로 북구노를 한다는 건 아니고 거기서 맨하탄에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네. 거죠. 멀리서. 네. 어.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불꽃놀이를 맞아요. 해요. 그날. 그날 코니 아일랜드에서 밤 10시? 곳곳에서 네. 불꽃이 막 터지는 게 보여요. 그렇죠. 네. 한 10시 15분 정도에는 코니 아일랜드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존스비치에서도 하고 동네에서도. 동네에서도 많이 네. 해요. 저희는 동네에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진짜 동네에서 한참 또 구경하고. 또 맞아 맞아. 네. 네. 이렇게 불꽃놀이를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이 600만 달러가 든다고 해요. 정말 나네요. 대단한 거죠. 2019년에요. 7만 개 이상의 불꽃이 25분 동안 터졌는데 이때 분당 2,800개에서 3,000개가 터졌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그 많은 게. 대단하죠. 이거를 1년 전부터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한대요. 그리고 60여 명의 불꽃놀이 전문가가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이런 직업이 있다는 게 웃기잖아요. 불꽃놀이 전문가? 아니 그 폭죽을 그게 그냥 폭죽 그냥 터지는 게 다 모양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다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요거를 네. 보기 위해서 진짜 앞다퉈서 아침부터 가서 자리 잡고 뭐 크루즈 예약하고 뭐 맞아. 그쪽에 집 있는 사람들 연락하고 원래는 그래서 허드슨강에서 주로 네. 했었는데 네. 이제는 이스트 리버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스트 리버 쪽에서 그래서 크루즈 여행 같은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이걸 보기 네. 위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크루즈하고 뉴욕하면 생각나는 게 자유의 여신상. 독립기념이라면 또 자유의 여신상이 딱 떠오르잖아요. 자유의 여신상이 어디 있는 줄 아시죠? 네. 리버티 섬. 네. 스태츄 오브 리버티 이렇게 부르잖아요. 얘가 길이가 93.5m입니다. 키, 그 다음에 몸무게가 204톤. 대단하죠. 네. 그렇게 큰데 뭐. 그렇죠. 네. 이게 어디서 온지는 아시죠? 프랑스. 프랑스에서 왔어요. 네. 프랑스가 선물했죠. 그렇죠. 네. 미국의 그 독립 전쟁 승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선물을 보냈는데 거기 가면 그때 당시 이렇게 도착하던 왜 조각 네. 조각으로 도착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전시해 놓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통째로 오지 않았어요. 조각 맞아요. 조각 나눠서 왔는데 맞아요. 이거를 제작 비용이 어떻게 마련된지 아세요? 모르죠. 제작 비용? 프랑스 국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졌대요. 진짜? 네. 무려 4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그렇구나. 네. 왔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온 거는 미국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지만 실제로 온 거는 1885년 1월에 왔대요. 이때 이제 300개의 구리판을 배로 운반해서 4개월 동안 조각조각 이렇게 들어왔다고 맞아요. 합니다. 근데 배송을 했더니 조립을 할 때 그 예산이 없었대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없어가지고 항구 하역장에서 세워라 내워라 계속 방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들은 퓰리처에 의해서 네. 신문에 기금 모금 캠페인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기금이 모여서 마침내 조립을 해서 세워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횃불을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곱 개의 그 왕관 뿔이 있는데 약간 뭐 자유를 상징하고 아메리칸을 뭐 상징하고 이런 건데 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요. 프랑스에서요. 또 한 번 자유의 여신상을 보내준대요. 오 진짜? 네. 근데 이번에는 네. 미니어처. 아 작은 네. 걸로. 작은 걸로 보내준대요. 네. 요게 지금 파리 국립 기술 공예 박물관 앞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지난 7일에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출발을 진짜? 했대요. 네. 네. 요거는 우리 아까 처음에 93.5m라 그랬잖아요. 얘는 2.83m. 83m가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 그래도 30분의 1. 작지는 않다. 저는 뭘 비하면 뭘 요만한 애가 오나 아. 네, 3m 조금 안 되는 그 정도도 애가 오는 거예요. 뭐 제법 크네요. 그렇죠. 얘를요 앞으로 10년 동안 대여를 한대요. 아. 네, 대여를 해서 그러면 다시 이제 프랑스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래서 리버티 섬의 옆에 있는 앨리스 섬에서 10년간 대여가 된 다음에 아.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 거예요. 앨리스 아일랜드에 갖다 놓는 거. 네. 그래서 국립 기술공예 박물관 층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프랑스와 미국의 우정이 자유의 상징 아래 새겨질 것이다. 프랑스와 미국 관계의 새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독립기념일 이후에는 큰 독립기 그 저기 스태츄 오브 리버티 상이랑 앨리스 섬의 작은 그렇겠네요.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자유신사 그 리버티 아일랜드에도 예전에 오신 분들은 또 달라진 거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역사 박물관이 세워졌어요. 네. 그 바닷가 쪽으로. 네, 그래서 네.
그 박물관도 다 구경할 수 있게끔 아. 만들어 놓고 새롭게 달라졌더라고요. 네. 이 미니어처 오면은 우리 한번 가요. 좋죠. 네. 갈게요. 앨리스 아일랜드.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